여자친구가 오늘은 완전 소리를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나와 보이죠? 이쪽에 갔죠. 커피보다 더 밝은 예수님 타투해주죠. 꾸장.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을 따라야 해야 하는 애들도 제자들도 괴롭히러 달리었어요. 오늘날 사는 다스마카스까지 갔어요. 그곳은 멀리 떨어진 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을 수 끌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지? 사우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우를 둘러서 비치었어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우는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지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란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다는 것도요.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보시네요. 보시할게요. 언니는 원더비 속도리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으면 그만 다음에 또 봬. 안녕.